정말 멋진 말인 것 같아요. 정치는 홍보로 시작해서 소통으로 완성한다. 사실 이제 우리가 지금 지역에서 활동하시면서 제일 신경 쓰고 있는 게 여러분 현수막이죠. 사실 현수막은 우리가 시민들과 소통하는 하나의 수단이기도 하고 또 민주당의 정책을 알리는 하나의 홍보 수단이기도 합니다. 아마 불만도 많으시고 또 의견도 많으시고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의견을 잘 받아 소통해서 당이 이런 것들을 제대로 잘 대응할 때 총선 승리뿐만 아니라 민주당이 효능감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오늘 황희두 이사를 초청한 이유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유능한 관종의 시대, 민주당은 어떻게 홍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인가 이런 얘기를 아마 듣고 싶어서 모셨고 아마 들으러 오신 것 같은데요. 제 기억에 2012년 대선을 할 때만 해도 민주당이 온라인에서는 강세였습니다. 근데 2002년부터 2012년까지 10년 정도 우리가 강세였는데 2012년 이후부터 점점점 온라인에서 우리가 밀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각종 이 신종 무기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SNS뿐만 아니라 이제 뭐 챗GPT까지 나오는 이 시대에 많은 국민들이 뉴스나 페이퍼보다는 여러 가지의 이 온라인상에서의 SNS상에서의 이런 매체들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매체들을 통해서 민주당의 효능감 어떻게 알릴 건지, 기존 언론이 알려주지 않는 것을 우리 스스로 어떻게 알리고 국민들과 소통할 것인지 이게 제일 관건인 것 같습니다. 총선이 이제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이장훈 홍보소통위원장님과 또 각 지역의 홍보소통위원님들께서 더 많이 고민해 주시고 더 다양하게 여러 가지 방법을 만들어 주셔서 내년 우리 총선을 앞두고 홍보와 소통으로 내년 총선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 지역위원장님들 많이 오셨어요. 동네 또 뭐 북강석, 을, 수영, 진을, 연재 지역위원장님들 많이 오셨는데 요즘 우리 그 삼선위원회 발대식 할 때 제가 깜짝깜짝 놀랍니다. 저는 아무것도 개입한 게 없는데 당대표 축전도 받아오고 어제는 그 사회적 경제위원회 위원장님 모시고 오기도 하고 정말 상설위원장님 열심히 해주시는데 이게 바로 다 부산시당 총선 승리의 밑거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상훈 위원장님 화이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역위원장님들의 짧은